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주 내시아에 있는 말 농장에 왔는데요. 이곳에 온 이유는 바로 소똥구리를 한번 관찰하기 왔습니다. 보통 사슴벌레나 장풍뎅이는 뭐 참나무 톱밥이나 유엽도 아니면 썩은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갑각류 친구들인데 여기 말농장 아니면 소농장에서는 이제 소똥이나 말똥을 먹는 이 소똥고리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레츠기리. 자 여기 주인분께 촬영을 협조하였고요. 와 저기 말 진짜 멋있다. 야 색깔별로 있어. 와 이게 막상 오니까 너무 멋있어요. 야 진짜 크고 한데 저기 애기 말이 있습니다. 어이구 애기야 똥 많이 싸렴.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그 소똥고리 종류가 약 33종이 있었는데 몇 종류가 조금 멸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방목해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곳이 많이 사라지고 뭐 가축들에게 뭐 붙는 찐득이나 다른 병해충 친구들 때문에 살충이나 구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똥을 먹고 살아가는 이제 소똥고리들이 먹고 죽거나 아니면 맞아서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똥이 좀 있어요. DDONG 좀 안타깝지만 이게 뭐야 모자이크 처리. 와 이게 똥 진짜 많다. 우리 여러분들 식사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안 되고요. 보통 말이나 소 친구들은 이렇게 볏짚이나 그냥 생풀을 많이 뜯어 먹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사료를 먹는 친구들은 그런 소똥구리가 안 꼬이고 보통 이렇게 자연에 있는 풀들을 먹어야지 소똥구리들이 살아가는데. 자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폭삭 삭은 것들이 있는데 오이 구멍이 나 있죠. 보통 이런 거에 있다고는 하는데요. 한번 그래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소똥구리 종류가 있지만 점점 보기 힘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똥을 잘 보면 이렇게 볏짚이나 이제 식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오이고 깜짝이야. 오이 깜짝이야. 그래서 그거를 먹는 겁니다. 이 소똥구리 친구들이. 이야 여기 넘는 것 같아요. 없어요 똥. 야 이게 굉장히 보기 좋은 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또 느낌 좋죠.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게 요령이 뭐냐면 뭐야 이 구멍이 있어야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아. 안 보여. 뭐야. 와 이게 크다 얘. 소똥구리 안 것 같은데요? 다 부러졌었는데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거든요. 우선 시체 발견 가능성 올라갔습니다. 야 구멍 진짜 오야 이거 엄청 크다. 이게 느낌이 딱 왔는데? 주변에 삽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냥. 내가 인간 삽이다. 와 찾았다. 야 야 너 뭐야 죽은 거 아니지? 와 나왔다. 아, 암컷이네. 와 뿔 소똥구리 암컷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엄청 크다. 똥 묻어 있으니까 장갑 끼고 만져야겠지. 여기 보시면은 친구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소똥구리이고요. 제가 봤을 땐 뿔 소똥구리 맞습니다. 암컷입니다. 어? 나왔어요? 네. 오 대박 사건. 지금 뿔 친구를 찾았는데 애기 뿔까지 나와줬습니다. 이 친구 수컷이고. 아이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보호종이라 이 친구를 바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똥 밑에다가 묻어주도록. 야 지금 운이 좋게도 뿔속똥고리랑 애기뿔을 바로 관찰을 했습니다. 모두 방생을 해줬고요. 진짜 애기뿔 나왔어요? 네 애기뿔 나왔어요. 우와 좀 꽝꽝하고 들어가 있던데요? 와 또 나왔네. 자 이 친구가 바로 멸종위기 2급인 바로 애기뿔 속똥고리입니다. 이 친구들도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똥을 먹고 살아가네요. 여기 옆에 보이는 이런 지푸라기들 이런 것들을 먹고 살아가는데 오 움직이는 거 처음 봤어. 오 신비롭다. 얘 뿔 길어요. 오 안녕. 이런 친구들은 다시 이렇게 두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런 똥에서도 나오는구나. 저 혹시 여기 똥도 드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생각 외로 똥 냄새가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외관상 좀 봤을 때는 아 좀 불쾌할 수도 있지만 냄새 거의 안 나고요. 오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애기 뿔이랑 뿔소똥고리 수컷 암컷 한 마리씩 관찰했는데 뿔소똥고리 수컷을 한번 관찰해 보기 위해서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뿔소똥고리는 보호종이 아니고요. 애기 뿔소똥고리만 현재 보호종입니다. 살짝 불쾌하긴 하다.
아, 없어요. 구멍 없어요. 뭐야? 왜 풍뎅이가 갑자기 날라왔어? 어디 갔지? 이쁜데요? 아, 이거 그냥 풍뎅이 아니야? 와, 여러분들 진짜 이쁜 풍뎅이가 한 마리가 진짜 거짓말 아니라 바로 앞에 날라와줬어요. 와, 찍어달라고 한 거구나. 응, 그래. 반딱반딱.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단 만드는 친구들이 세 종류가 딱 있잖아요. 긴다리 소똥구리, 그냥 소똥구리, 그다음 왕소똥구리 이 세 가지가 있고, 지금 여기서 발견되는 친구들은 웬만해서는 경단을 만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가서 먹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어, 햇빛 진짜 장난 아니야. 오, 여기 또 있다. 야, 야, 애기, 야, 애기 뿔이 되게 많구나. 신기하다. 되게 땅을 파니까 이게 무슨 경단 같은 은가 같은 게 나와요 여기서 땅 속에서. 그러니까. 네, 와, 신기한데요 이거? 이거 뭔가 방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오, 뭐야? 오지 나온다. 네. 오. 이게 뭔가 느낌이 좋다. 네, 느낌 괜찮은데요 여기? 탑으로 이렇게 드러내 볼게요. 뭐 소리 들리지 않나요? 돌이야 아니면은 뭐예요? 한번 제가 위를 그냥 파볼게요 여기를. 자, 여기서 소리 안 들리지. 아닌 것 같은데요. 방이 없어졌나요? 네, 방이 없어졌어요. 늑대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구리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어디죠? 여기인가? 오, 여기 있네. 오, 구리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커? 네. 야, 오, 여기 리블. 오, 이거 똥 받치는데? 어? 아니, 이거 맞죠. 야, 진짜 애기 뿔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 가라 얘들아. 오오오오, 진짜 우와, 유충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동구리 유충 맞는 것 같은데? 아, 우선 이 안에서 나온 유충인데요. 좀 꽤나 사이즈가 크거든요? 오오오오! 뭐예요, 뭐예요? 아, 한 거 또 나왔어요? 와, 근데 귀하다, 진짜. 지금 뿔수똥구리가 애벌레, 이거는 정확히 무슨 애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애벌레랑 성충 암컷이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오, 야, 근데 얘는 똥꽁벅인데 괜찮아?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대. 그래서 모기가 물건을 지금 나고 있었어요. 됐어. 친구를 여기 올려두고, 착하네. 기다리고 있네. 계속 그걸 쫓아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있는군요. 삽으로 파는 게 하는구나. 흑소관에서 나왔네. 와, 그리고 지금 아까 수컷만 나오다가 이번엔 애기뿔 소똥구리 암컷이 나왔어요. 아이고, 앙증 맞아요. 수컷과 암컷의 차이점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수컷은 뿔이 나 있고요, 암컷은 뿔이 없습니다. 안녕, 잘 가라. 똥이나 먹어. 고고싱. 와, 이렇게 흙이 올라와 있으면 확실하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오. 어? 아까 발견했을 때랑 그 질퍽카리. 어, 수분감. 어, 한번 파볼까요? 파볼까요? 오. 네, 구멍이 안 보이네요. 판 흔적은 있지만 구멍이 없다라는 것은 브란스. 오, 여러분들 이거 왠지 알 같은. 근데 뜸신데요? 오, 알 떨어졌어. 알 맞네. 자, 이대로 묻어주자. 아, 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한번 찾아봤는데 둘째든 뿔수똥구리 수컷은 찾지는 못했어요. 확실한 거는 요즘 목장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이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런 소똥구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터전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나마 제주도 쪽이 많이 보존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에 제주도 와서 뭐 등하나 이런 데 만약에 소똥구리들이 날라오면 다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네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생생.